모핑 예제 하나를 다뤄봤죠. 이제 그거에다가 하나의 예제를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5.4.1번 예제를 보시면 얼터 디멘션이라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교재는 지금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얼터 디멘션에 보시면 솔리드 언더바 플레이트 언더바 메시라는 HM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제는 쉘과 솔리드 그리고 원딜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내부가 솔리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모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모핑을 하고 난 이후에 쉐입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언두를 하는 과정들 해서 몇 가지의 쉐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해볼 거고요. 자, 이제 하이퍼모프로 가셔서 모프의 도메인으로 가고요. 자, 크리에이트에서 2D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바꿔줍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앤 로컬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로컬 도메인만 만들면 돼요. 로컬 도메인으로 가고요. 요소를 전체를 다 선택해 줍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도메인과 핸들이 전부 다 만들어졌고요. 근데 아까 녹색의 파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회색으로 바뀌었죠. 회색으로 바뀐 것은 새로운 컴포넌트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꺽쇠 모프페이스라는 컴포넌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솔리드의 최외곽면의 형상을 그대로 베이스로 추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3D에 대한 도메인은 항상 만들면 최외곽에 그렇게 꺽쇠 모프페이스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2D 도메인 위에 있는 걸 이제 모핑을 하게 되겠죠. 모핑을 하면 꺽쇠 모프페이스 안에 속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지면서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솔리드들까지도 함께 모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노란색 핸들도 있고 녹색 핸들도 있죠. 요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모핑할 때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먼저 저희가 할 내용은 여기 보면 가운데 공유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저희는 이 공률 자체를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리턴 하고요. 모프로 갑니다. 모프 패널로 가서 이번에는 앞서는 저희가 무브 핸들을 이용해서 핸들을 이렇게 막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을 줘서 이동시켜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얼터 디멘션이라는 곳을 가셔가지고, 그냥 치수들을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핸들의 상황의 거리라든지 어떤 레디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레디어스겠죠? 반지름으로 선택을 하고요. 바이노멀로 되어 있는 센터 칼큘레이션 방법을 바이 엣지로 바꿔줍니다. 자, 사실 이거 센터 칼큘레이션 말 그대로 중심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저 센터가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엣지나 혹은 도메인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반지름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y엣지에서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엣지의 센터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y엣지이기 때문에 엣지만 선택이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걸볼수 있죠. 자, 선택을 하자마자 이렇게 36.99, 약 37이라는 반지름이 찾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 반지름을 한 70까지 올려볼까요? 자, 70까지 올린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홀드 센터로 그대로 줬다. 즉, 여기에 이 엣지의 센터를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고정하는데 반지름을 키우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 이 핸들들이 그대로 밀려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까 전 37에서 70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줄을 고정하셔야겠죠. 형상을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를 잡아줄 수 있도록
홀드 엔드스로 합니다. 홀드 엔즈. 이렇게 하고요. 70으로 그대로 모표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이제 엣지가 70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모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D 도메인 위에 있는 엣지를 움직이게 되면, 모핑을 하게 되면 안에 솔리드도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꺽쇠 모프베이스를 꺼보면 안쪽에 있는 솔리드도 같이 움직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형상 맞는 거를 나중에 다시 이제 쉐입 변수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쉐입을 저장하셔야겠죠. 그래서 세이브 쉐입으로 갑니다. 세이브 쉐입. 저는 여기서 SH1번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Add Handle Perturbation, Add Nose Perturbation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Handle Perturbation은 핸들이 이동한 양을 기준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핸들이 이동되거나 도메인이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에는 그걸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도메인이 업데이트되고 핸들이 업데이트됐을 때 이제 핸들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노드 퍼츄베이션으로 바꾸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예스를 하시면 다시 노드 퍼츄베이션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동한 노드 기준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드 퍼츄베이션으로 두고요.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퍼츄베이션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PT에서 보셨던 그 벡터 있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언두 올 해서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모핑 시키고 시킨 다음에 세이브 하시고 세이브 한 다음에 언두하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쉐입이 많아지면, 벡터가 많아지면, 예, 그래픽이 약간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쉐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꺼버릴게요. 그러면 쉐입을 이제 계속해서 만드시면서 꺼주시면 그래픽 성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른 걸 하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왼쪽 면과 여기 오른쪽 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면의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좁혀 보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Alter Dimension의 Distance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리죠. 근데 Hold, 그 End A, End B로 해서 핸들, 핸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핸들과 핸들 사이의 거리를 1대1로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1대1이 아니죠.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드, and handles라 해서 노드를 기준 노드를 선택해서 그 기준으로 따라갈 핸들들을 포함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드 A, 노드 B, 그래서 노드 A를 이쪽, 노드 B를 이쪽을 선택해 주면 이 A와 B가 이루는 상호간의 거리가 나오겠죠. 거리가 32.539라는 값으로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ollow and A, 이 노드 A 지점을 따라갈 핸들들입니다.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버튼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죠. A 부분에 핸들을 다 선택했고요. 그리고 follow and B, B를 따라갈 핸들들입니다. 자, hold and A와 hold and B, hold mid를 해서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and A, 즉 A를 고정하거나 and B, B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가운데를 고정하거나. 저희는 여기서는 hold mid를 해볼 거고요. 자, 여기다가 디스턴스를 좁혀 볼 거기 때문에 20으로 바꿔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핑을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형상이 조금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자, 모핑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보다 더 많이 파고 들어갔죠. 다른 핸들의 이동량하고 다르게 몇 개의 핸들이 더 동일한 양만큼 더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언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여기에 있는 핸들들은, 여기 있는 핸들들은, 녹색이죠.
가운데 있는 이 핸들은 노란색 핸들입니다. 리지드에 붙어 있는 인디펜던트와 디펜던트 관계 이거에서 핸들이 만들어진 건데, 핸들도 마찬가지로 디펜던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인디펜던트 핸들이고요. 말 그대로 완전한 독립적인 핸들이고, 녹색으로 보이는 건 어디다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주종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주인이 움직이면 종이 따라가죠. 그것처럼 주인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이제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아까 전에 다 선택되면 주인이 움직인 양만큼 간 다음에 종은 더 갑니다. 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했다 하면 목표를 했을 때 과연 이 핸들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종이 움직인다고 해서 주인이 움직이진 않죠. 그죠? 그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핸들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펜던트 핸들을. 자, 이렇게 이 상태로 두고 다시 한번 20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모핑을 해보면 이제는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핸들사의 상호관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디펜던트 관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러면 또 하나의 쉐입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세이브 쉐입을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SH2번 이렇게 컬러를 바꿔서 저장해 주고요. 끌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해야 되죠? 언두를 해야겠죠? 그래서 언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둔 쉐입들을 여러 방법으로 쉐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런 쉐입들을 나는 조합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적용을 하셔야겠죠. 적용을 하려면 여기 바로 아래에 보면 Apply Shape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Apply Shape에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두 개의 쉐입을 동시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pply를 하면 Multiplier가 1이기 때문에 이동한 벡터 양만큼 이동합니다. 물론 이동량을 더 주겠다라고 하면 Multiplier를 더 가할 수 있고요. 자, Apply를 하게 되면 쉐입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서 형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쉐입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SH3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쉐입을 계속해서 따로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나가다가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어디서 어떤 쉐입이 만들어졌는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단지 이름만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려면 다시 어플라이 쉐입에 보면 여기에 쉐입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애니메이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애니메이트 버튼. 애니메이트 버튼이 있는데 선택이 안 됐군요. 애니메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포스트 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퍼츄베이션 벡터, 모델 유닛으로 된 것을 저는 스케일 팩터로 하도록 할게요. 저희 우리가 이동시킨 양만큼 딱 보는 겁니다. 프레임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프레임 수인데 20으로 일단은 가도록 할 거고요. 자, 리니어 버튼을 눌러보시면 쉐입 1번, 이 쉐입 1번에 대한 변형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형상 변경 내용이. 자, 두 번째는 넥스트 한 다음에 애니메이트 버튼.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쉐입을 만들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쉐입에 대한 영상은 Make AVI를 눌러주게 되면 영상으로 추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쉐입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두오를 하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쉐입을 이용해서 쉐입 베리어블로 만드는 걸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어날리시스의 옵티미제이션으로 가서요. 그 안에 보면 쉐입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 베리어블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싱글 디자인 베리어블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보시면 이제 디자인 베리어블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쉐입 하나당 디자인 베리어블 이름 넣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쉐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멀티플 디자인 베리어블로 둡니다. 쉐입을 세 가지를 다 선택해서 동일한 값으로 이니셜 밸류는 제로, 즉 원의 항상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1방향, 플러스 1방향에서 크리에이트를 해주면 디자인 베리어블이 이렇게 세 개가 완성이 됩니다. 디자인 베리어블 만드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형상 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되죠. 자, 지금 시간이 1시 32분인데요. 실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실습을 하시고요. 중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한번더 진행해 보시고요. 저는 이 과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영상 하나를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는 옵티미제이션 부분의 쉐입 부분이고요. 앞서서 저희가 사이즈 옵티미제이션 했던 그 예제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이제는 오브젝티브가 미니마이즈 매스고요. 컨스트레인트 값을 보시면 맥시멈 보미스 스트레스의 값인데 조인트 부분입니다. 조인트 부분에 보미스 스트레스의 값이 200MPa 이하가 되도록 하는 컨스트레인트를 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쉐입 베리어블은 디자인 베리어블은 형상이고요. 자, 직접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마지막 시간과 오후 첫 시간에 했던 그 모핑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썼던 기능들 전체를 지금부터 활용을 할 겁니다. 예제 모델은 5.4번의 shape rail joint라는 폴더에 있고요. rail joint original.hm 파일을 열어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44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중에 어디까지가 모핑이 적용이 되냐면 155페이지 스텝 9번까지가 모핑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같이 해볼 거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같이 해볼 거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한테 맡길 겁니다. 저희 거 세팅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모핑 방법하고, 그리고 최적화에 대한 세팅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먼저 보여드리고요. 천천히 보여드리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핑을 위해서 도메인과 핸들을 만들어 주게 될 텐데, 먼저 그 전에 과연 얼만큼의 응력이 걸리는지를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라디우스에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레이 조인트 어날리시스라고 이렇게 해석을 수행을 한번 해봅니다. 해석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렇게 나타났고 실제로 응력값이 얼만큼 걸리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그냥 그림으로 확인해 보실 거면 교재에 보시면 교재 145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미세스의 맥스 타입으로 봤을 때 254.9라는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응력을 형상을 좀 바꿔서
등력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형상을 바꾸려면 모핑을 통해서 형상을 만드셔야겠죠? 자, 리턴에서 툴에 하이퍼모프로 갑니다. 자, 먼저 도메인을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제 도메인은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만들 겁니다. 도메인 스패너로 가서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는데 로컬 도메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희는 2D 도메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멘트는 바이셋으로 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세트 이렇게 존재를 하죠.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근데 셋은 7개가 있죠, 총. 요소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엘리멘트에 관련된 셋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일 언더바 셋 1번, 2번을 이렇게 셀렉트를 했고요. 자, 크리에이트합니다. 그러면 전면과 후면에 대해서 도메인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앞서서 보셨던 기능 중에 엣지를 스플릿하는 기능이 있었죠. 엣지를 스플릿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엣지를 한번 잘라볼 건데, 근데 어디를 잘라야 될지를 잘 모르겠죠. 저도 사실은 안 찍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친절히 여러분들이 엣지를 나누셔야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먼저 툴에 보시면 넘버스라고 보일 거예요. 이건 이제 노드나 혹은 엘리멘트 아이디를 찾아볼 수 있는 건데, 넘버스, 그다음에 패드로 가신 다음에 노드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바이셋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노드셋은. 그래서 노드셋을 체크온 하고요, 셀렉트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된 8개의 노드가 보이실 거예요, 앞뒤로. 디스플레이를 체크 온 하고요. 온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노드의 아이디 정보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줍니다. 도메인을 스플릿하는 과정은 앞서서 했었죠. 그래서 툴에 하이퍼모프에서 도메인 패널로 갑니다. 그 다음에 Edit Edge에서 Edge를 잘라줄 수 있겠죠. 먼저 Split 하신 다음에 도메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는 이쪽 노드. 이런 식으로 Split을 해주면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그 위치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 나눠줬고요. 근데 이제 가운데에 핸들이 하나 남겨져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엣지를 합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엣지를 합치려면 머지라는 기능을 씁니다. 멀지.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엣지를 핸들을 꺼서요. 핸들을 끄고, 아니, 리테일 핸들을 끄고 머지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원에서 봤을 때 엣지가 4개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뒤쪽 레일 부분은 다 됐습니다. 이제 튜브 부분을 나누셔야겠죠? 튜브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요소 라인이 일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눠 놓을 겁니다. 자, 다시 도메인을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리턴 하신 다음에 도메인 패널로 갑니다. 크리에이터에서 요소를 이제 다시 또 바이셋으로 선택을 해주시는데, 바이셋,
자, 엘리멘트 1, 2, 3, 4번 있어요. 근데 과연 엘리멘트 1, 2, 3, 4번을 다 선택을 한꺼번에 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눠지겠죠? 경계가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계를 구현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리셋을 하신 다음에 바이셋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줄 겁니다. 하나하나씩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선택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실 거고요. 저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1번, 2번을 두 개를 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가 선택이 됩니다.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메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했고요. 여기까지 하면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옆에도 만들어 주셔야겠죠. 옆쪽에는 도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이셋에서 엘리멘트 셋 3번, 4번을 클릭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메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핸들이 그 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는 필요한 정보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교재에 149페이지, 149페이지 스텝 8번까지는 전부 하신 거고요. 자, 스텝 9번부터는 이제 쉐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자, 쉐입을 만들려면 모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기능은 아니지만 하나를 또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터 디멘션에 커브 레이쇼라는 걸 써볼 건데, 자, 모프 패널로 가서 다시 얼터 디멘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커브 레이쇼, 저기 커브처죠. 커브처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할수 있도록 바꿔주고요. 센터 칼큘레이션은 바이 엣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를 이렇게 위아래로 선택을 해줍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150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자, 커브 레이쇼는 20으로 가겠습니다. 20. 자, 이렇게 되면 선택한 엣지들의 반경을 찾아서 그 반경에다 곱하기 20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Move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 면이 평평해집니다. Hold and S입니다. Hold and S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Save Shape을 통해서 Save를 합니다. 이름은 SH1번이라고 썼고요. Edge Node Perturbation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언독을 하죠. 자, 이러면 하나의 쉐입이 만들어졌죠. 자, 이번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아닌 좌우를 선택을 해서 또 평평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move 하면 마찬가지로 양쪽 좌우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졌죠. 동일하게 이 영상을 세이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ndo all 하고요. 자, 그러면 shape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모핑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앞서서 제가 apply 하면 두 개의 쉐입을 같이 또 한꺼번에 화면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apply 쉐입에서 쉐입을 두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apply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쉐입이 동시에 적용이 됐는데 당연히
평평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운데 정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세이브를 한번 더 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세이브를 한번 더 하고요. 쉐입 벡터는 끄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언두를 지금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안할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형상 하나를 더 적용시켜 볼 겁니다. 앞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포터 디멘션의 디스턴스를 한번 이용해 봤었죠.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적용해 볼 텐데, 자, 포터 디멘션의 이번에는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 노드 A, 노드 B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거리가 43.86이라고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핸들 A, 핸들을 따라갈 핸들, 팔로우 핸들 A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B,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앞뒤 전부 다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홀드 미들로 두고, 디스턴스는 20으로 두겠습니다. 자, 무핑을 하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무핑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이브 쉐입을 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언도 올 하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면 이 노드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벡터의 끝에서 보면 알수 있겠죠. 자, 교재에서는 저희가 만든 쉐입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선택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튜베이션 벡터 스케일 팩토리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1번은 상 위아래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2번은 좌우가, 3번은 두 개가 다 적용이 된 형상이죠. 마지막으로 4번은 거기다가 더 추가한 뼈 같은 형상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설계 변수를 만들어 봅니다. 설계 변수는 옵티미제이션의 쉐입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플 디자인 배려블 꼭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멀티플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쉐입은 앞에서 정의한 네 가지의 쉐입을 그대로 써서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만약 여기에 논리니어에 대한 관계를 넣겠냐고 물어봤을 때 물어보는 창이 뜨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NO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교재에 155페이지에 스텝 10번까지, 156페이지에 스텝 11번 직전까지는 모두 다 하신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최적화 세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최적화 세팅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 시간을 드리고요. 중간에 제가 세팅하는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결과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 교재 159페이지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보시고요. 실습 시간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실습 시간은 넉넉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실습을 하시고요.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라고 동영상을 마찬가지로 틀어놓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돌려보셨나요? 아마 진행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저도 같이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적화본을 세팅하는 것은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도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스트레스와 볼륨의 상관관계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스트레스라고 쓰고요. 프로퍼티는 요거 안쪽에 프로퍼티 1번, 그다음에 포스트핏으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는 매스군요. 매스를 쓸 거기 때문에 매스에 대한 리스폰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컨스트레인트는 C 언더바 스트레스 이렇게 썼고, 리스폰스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1고 로드 스텝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었고요. 자, 어퍼 바운드가 처음에 이제 정의했던 게 200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그죠? 200으로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티브는 미니마이즈 매스 이렇게 세팅을 완료했고요. 자, 이때 이제 여기까지는 세팅을 다 하셨을 거고, 이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스텝 14번에 있는 내용인데, 스텝 14번은 체크 엘리먼트를 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컨트롤 카드의 파란 부분에, 파람에 보시면 여기에 체크 EL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 EL 체크 EL이라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yes입니다. yes.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모델을 돌렸을 때 묘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들은 warning이라는 형태로 값을 아웃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조건들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요소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게이 기능인데, 이걸 노로 두면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완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완화는 시켜주되 다 묵인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yes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요소 퀄리티들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닝이나 혹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형태면 에러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체크 엘리멘트를 노로 두게 되면 이제 라디우스에서 적용하는 요소 퀄리티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완화시켜 주는데, 문제는 체크 엘리멘트를 노로 두시더라도 엘리멘트 체킹은 합니다. 체킹은 하되 완전히 용인할 수 없는 요소. 예를 들자면 사각형인데 타일 사각형인데 실제 보이는 요소는 하는 게 라인처럼 되어 있는, 한마디로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거죠. 혹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요소가 접혀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는 에러가 발생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쉐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토포그라피 쉐입, 풀쉐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쉐입이라는 카드를 여기에다가 H3D 올로 두게 되면 구조해석 결과에 쉐입 체인지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형상 변경이 일어난 것에 대한 입력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옵티스트럭트론을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구동해 보면 쉐입이 변경이 되고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지금 스케일 팩터로 가기 때문에 이 스케일 팩터 기준으로 이렇게 값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응역 결과를 리스폰스로 받았는데, 분명히 저희는 리스폰스는 한 개를 만들었어요. 그죠? 프로퍼티 한개 선택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나오는 스트레스의 값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범위세스 1번, G1 있는 거고요. 스트레스 범위세스 2번, G2에 있는 겁니다. 보스서피스이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찾아낸 거고요. 이 내용은 좀더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의 변경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내용 자체는
스케일로만 나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shape change라고 result type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씩 높여보면 변화가 있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변했다가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점점 형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형상이 이 형상이고요. 근데 과연 이 형상이 처음 보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라고 같이 보시려면 여기 보시는 deformed라는 패널로 갑니다. 여기에서 undeformed shape을 wireframe 혹은 엣지 피처로 켜주면 기존 형상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위아래에서는 약간 양의 방향으로 눌려졌고요. 좌우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늘어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 팩터에 따라서, 스케일 팩터에 붙는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이제는 구조 해석 결과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바로 넘기니까 deformed shape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앞서 저희가 shape이라는 그 카드를 넣지 않고 해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displacement.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저희는 응역을 봤었죠.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컨투어에서 element stress로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254.9라는 값으로 나왔습니다. 형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테레이션 4번을 보면 254.9라고 나오고 이테레이션은 바뀌었는데 빨간색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없애려면 레전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바꿔보니까 199로 떨어졌죠. 200 가까이에 붙어 있는 거고 매스 값은 아웃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형상 자체가 변화된 것은 보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디폼이 일어나는 기준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값을 제가 shape change로 바꾼다 라고 하면 이제는 0번일 때는 지금 원래 형상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일 때는 이렇게 형상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형상 변경 전에 해석 결과와 형상 변경 후에 해석 결과를 한꺼번에 놓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형상을 하이퍼 메쉬에서 적용하고 싶어 하신다면 메쉬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하이퍼 메쉬도 마찬가지로 RES라는 결과 파일을 가집니다. 결과 파일 형식을. 그래서 지금 한번 불러들어져 있을 텐데 만약에 따로 불러본다면 여기 파일에 로드해 보면 리절트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방금 전에 돌렸던 레일 언더바 조인트 언더바 OPT라는 RES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뭔가 열었는데 반응은 전혀 없죠. 그죠?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 쪽으로 이동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로 가서요. 저희는 shape change라는 값을 여기다 적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apply result로 갑니다. 자, 디자인 0번은 디자인이 전혀 변경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는 마지막 번이죠. 디자인 5번으로 둡니다. 그죠? 노드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터레이션 5번일 때의 결과를 불러와서 적용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약에 다시 되돌리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히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되돌리려면 이터레이션 0번에 있는 걸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여기 디자인 0번의 shape change 값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다시 5번으로 옮긴 다음에 요 멀티플라이어 값을 마이너스 1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원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교재에는 교재 159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아직까지 실습을 다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놓친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약간의 실습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니까 3시 15분까지 실습과 휴식을 병행하시고요. 3시 15분부터는 프리쉐이브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조직화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쉐이브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가 이렇게 있죠. blog.altair.co.kr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프리쉐이브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프리쉐이브라고 입력을 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프리쉐이브 옵티미제이션 펑셔널리티라고 해서 제가 하나 자료를 찾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치를 하시면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리쉐이브 옵티미제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앞서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쉐입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려면 많은 생각을 거쳐야겠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프리쉐이브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즉 원하는 형상의 어떤 부분의 형상을 바꾸고자 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는 절점만 선택해서 그 절점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리쉐이브입니다. 프리쉐입은 알테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쉐입에다 어떤 조합들, 그런 조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쉐입이 아닌 독자적으로 이제 입력하신 파라미터 값에 의거해서 노드가 변경되면서 움직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쉐입이라는 카드로 쓰여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로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설계 변수를 정의를 할 때는 항상 프로퍼티를 거의 위주로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노드의 위치를 정의를 해주면 그 노드들이 자라나거나 혹은 안으로 파고들어가면서 형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리드에 대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도 있습니다. 그리드콘, 뭐 사이드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뒤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D타입이라고 해서 풀쉐입 영역 움직임의 방향을 제어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언컨스트레인트라고도 잘 쓰여 있게 되고요. 그로우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초기 영역 내부로의 이동이 없습니다. 즉 원래 형상은 유지하되 바깥으로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슈링크를 하게 되면 원래 형상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형상보다 더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쪽으로만, 무조건 안쪽으로만 파고들어가는 그런 기법이 슈링크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다면 보스로 해서 양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움직임의 양이 결정이 되어야겠죠. 그게 이제 MV 팩터를 이용해서 결정이 되는데, 설계 영역에서 정의한 노드들이 각 이터레이션별로 움직일 수 있는 양의 최대 비율을 결정을 하는 게 MV 팩터입니다. 0.5로 되어 있는데, 요소의 평균 크기를 기준으로 그 결정이 되고요. 평균 크기에 맞춰서 결정이 되고, 이동량은. 그래서 이제 MV 팩터를 작게 부여를 한다는 것은 처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양이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프리쉐이브 옵티미제이션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움직여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변형된 형상이 파란색의 라인이었다면 녹색은
0.5일 때, 그리고 빨간색은 1일 때예요. 각 하나의 한 번의 이터레이션 때의 변화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크게 주면 요소의 퀄리티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소가 이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요소의 퀄리티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무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엔스무스에 여러분들이 요소의 스무스를 가할 층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주면 디폴트는 10인데 막 100을 줬다 라고 하게 되면 100층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 파괴를 피하는 데는 좋습니다. 하지만 좀 뭐랄까 최적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너무 크게는 안 주시는 게 좋고 일정하게 10에서 20 사이 정도만 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엔스무스가 5일 때와 엔스무스가 1일 때의 차이는 확연히 보이죠. 한 층만 하면 스무딩이 없는 거죠. 그래서 5층 정도 하니까 요소 퀄리티가 좀더 좋아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콘이라고 해서 노드의 컨스트레인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움직임을 제어하는 파라미터예요. 픽스드나 벡터, 플래너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픽스드는 말 그대로 노드를 그 위치에 그냥 고정시켜 주는 거고요. 벡터는 지금 아래 보이시는 그림처럼 정의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기존 라인을 무시하고 노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리스폰스나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가게 되고요. 벡터를 고정시켜 주게 되면 이 라인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플래너 타입도 마찬가지로 플래너는 정의해준 그 플레인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플래너 타입입니다. 모델을 셋업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설계 그리드가 이렇게 양쪽 측면에 있고요. 근데 푸시에버리스를 이제 수행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죠. 이거는 0이 아니죠. 지금 여기 녹색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건데 형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타입을 플래너로 정의를 해놓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쉐입이 이렇게 녹색으로 쭉 보이시죠? 이 말은 쉐입 체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녹색이 거의 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쉐입 체인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뉴팩처링 조건 중에 원플레인 시메트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단에 노드를 이렇게 선택해서 푸시의 법칙을 했을 때 하중에 대한 정보가 다르죠. 그래서 시메트리가 적용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 형상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형상 대신에 시메트리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원플레인 기준으로 시메트리 형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익스트루전 컨스트레인트라고 있습니다. 익스트루전은 말 그대로 정의된 패스를 따라가면서 이제 단면을 유지시켜 줄때 사용하고요. 이제 적용하지 않은 결과와 패스를 적용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패스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익스트루전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드의 움직임을 제어를 했지만 사이드 컨스트레인트에서는 그리드가 움직이는 방향뿐만 아니라 그리드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두 좌표 사이의 최대 변형량 영역을 정의하는 파라미터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만큼 늘어나 버립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근데 정의를 해두면 이 안에서만 값을 찾아 나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메쉬 배리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리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장애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파트와 간섭을 사실 줄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배리어라는 걸 만들어주면 다른 파트와의 간섭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쉬 배리어가 적용되지 않으면 지금 보이신 것처럼 뚫고 나와버리죠. 근데 배리어를 적용하니까 여기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제 뚫리지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본플레인을 같이 적용해 놓으니까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시메트리한 형상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쉬 배리어는 저희가 지금 옵티스트럭트 내에서 사용하는 엘리멘트 타입 중에 BMFACE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BMFACE를 써서 요소 컨피그를 바꿔주면 배리어까지만 이제 형상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쪽으로는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한 예제로 비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하중을 이제 가했어요. 그래서 미니마이즈 컴플라이언스고 볼륨 4000 이하로 하겠다라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쉐입을 변경하기 위해서 노드를 양쪽 끝단을 이렇게 세워줬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플레인 타입으로 이렇게 움직임 제어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0번일 때 컴플라이언스 값은 4.103이었고 볼륨은 6480이었어요. 근데 이터레이션 26번을 보면 형상이 변경됐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는 3.368, 볼륨은 40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쉐입이 이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혹시나 프리쉐입에 대한 자료를 보시려면 저희 블로그를 이용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건 제가 영어로 돼 있어서 앞서서 보셨던 그 형상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쉐입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상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쉐입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죠. 이런 형상을. 이런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쉐입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면. 근데 프리쉐입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노드만 선택을 해줘도 이와 같은 형상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진행을 해 보셔야겠죠. 5.3번에 있는 예제를 할게 아니라 5.5번으로 되어 있는데 169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예제는 역시 배리어를 이용하는 예제입니다. 배리어를 보시려면 이 예제를 보시고요. 저희는 실습을 해볼 예제를 177페이지에 있는 예제로 하겠습니다. 파일은 5.6번에 프리쉐입 3D 브라켓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리 언더바 쉐입 3D HM 파일을 오픈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할때 항상 단일화된 리스폰스 하나만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매스든 볼륨이든 볼륨 프랙션이든 뭐든 하나의 단일화된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죠?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예제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177페이지에 옵티미네이션 셋업으로 보면 오브젝티브가 미니마이즈 맥스 본미셋 스트레스라고 나오고요. 컨스트레인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배리어블은 노드의 무브먼트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미니마이즈 맥스 폼셋 스트레스를 그대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일단 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쉐입은 어날리시스의 옵티미제이션에서 여기 보시는 프리쉐입 패널을 이용합니다. 프리쉐입 그리고 이름을 저는 쉐입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노드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노드는 지금 보이시는 이 보라색의 컴포넌트. 이건 지금 박판이에요, 박판. 스트레스 페이스라는 박판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2D 쉘 모델이고요. 이 앞쪽에 보이는 이 노드들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 윈도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바이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했는데, 어우, 아래쪽도 같이 선택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선택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 앞에 부분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노드들이 이제 디자인 배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배리어블 만들어줬고요. 다른 조건은 없이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응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리스폰스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스트레스고요. 리스폰스 타입은 스태틱 스트레스. 프로퍼티는 지금 보이시는 스트레스 언더바 페이스라는 프로퍼티를 선택해 줍니다. 자, 크리에이트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미니마이즈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스트레스를 미니마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브젝티브, 미니마이즈,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어떤 스텝을 이용해서 읽어와야겠죠? 그래서 스텝으로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을 토대로 만든 거하고 동일하죠? 스트레스를 미니마이즈 하면 되는 거니까. 해볼게요. Obstruct, Free Underbar, Shape 3D, 저는 여기다가 OPT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로 돌리면, 여러분들은 에러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에러 메시지가 나왔죠? 에러 1812번이라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티브는 싱글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근데 리스폰스가 186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리스폰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리스폰스가 186개가 되는 거죠. 왜 186개가 될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86개가 되는 이유는 제가 프로퍼티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스트레스 페이스를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 요소가 93개가 나오죠. 93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93 곱하기 2 하면 186이죠. 리스폰스 타입의 스트레스 읽어오는 타입이 보스 타입이었죠. 그래서 요소 하나당 두 개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 읽어오면 186개가 되는 거예요. 저것들 중에 맥스라는 값을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그 레퍼런스 기준으로 오브젝티브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게 오브젝티브 레퍼런스인데,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티브는 지워버리고요. 자, 지웠습니다. 지워버리고 옵티미제이션 해보시면 OBJ 레퍼런스라는 게 여기 보이게 됩니다. OBJ 레퍼런스. 자, OBJ 레퍼런스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max str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리스폰스는 스트레스고요. 자, 보면 네가티브 레퍼런스, 파지티브 레퍼런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리스폰스에서 읽어오는 값이 네가티브한 값이 있다고 하면 네가티브 레퍼런스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딱 그냥 전부 다 양수다라고 하면 파지티브 레퍼런스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값이 기준이 돼서 저 값들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곱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대로 나타나는 값을 가지고 와서 그 지점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오브젝티브 미니멈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민맥스라는 게 있어요. 민맥스. 이게 맥시멈으로 얻어지는 리스폰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뜻입니다. 맥스 미는 반대겠죠. 미니멈으로 나타났던 리스폰스 값을 맥시마이즈 해 주는 거예요. 민맥스로 하고요. 디자인 오브젝티브 레퍼런스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제 오브젝티브가 만들어졌죠. 자,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런을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아무런 변경 없이 이름도 똑같이 그냥 해석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는 해석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티브 레퍼런스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면 네가티브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스크리닝이 되는 값은 약 20개 정도의 값이 스크리닝 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앞서서 저희가 선택했던 노드들이 자라나면서 혹은 뭐 줄어들면서 제대로 나타났던 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Constraint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Feasible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쉐입을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네요. 넣어서 다시 한 번만 돌릴게요. 이게 쉐입을 이렇게 쉐입을 넣어서 H3D 올로 넣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넣는 이유는 아까 전에 보셨죠? 구조해석 결과를 같이 함께 놓고 보고자 할때 쓰기 위해서 넣어주었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고요. 자, 리절트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로 shape change가 보여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어플라이를 해보면 당연히 쉐입이 체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 단계씩 넘겨보면 형상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마지막 형상입니다. 자, 스트레스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next 페이지에서 스트레스를 확인해 봅니다. 스트레스 봤을 때 처음에 726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마지막 이터레이션에서는 형상이 변했는데 지금 여기는 값이 안 보이죠. 그래서 레전드를 다이렉트로 바꿔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598로 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최대로 나타났던 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교재에는 제가 없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교재에는 181페이지까지 하신 거고요. 잠깐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시 55분까지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보이는 이 형상은 잘 자세히 보시면 언디폼 쉐입을 같이 제가 덮어 씌웠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라인들이 다 보이죠? 근데 그게 자라나면서 점점 라인들이 사라져 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꺼워졌죠? 전체적으로 두꺼워진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두꺼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그리드들의 움직임을 제어를 해볼 겁니다. 특정 부분은 특정 벡터로만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특정 위치에는 플랫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면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55분부터 그 해당 내용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실습을 먼저 한번 하시고요.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를 하려면 다시 하이퍼메쉬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되도록 하고요.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끄지 않고요. 여기다 다시 볼 거고요. 자, 푸쉐입에서 보시면 그리드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선택한 노드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리뷰에서 보시면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는 교재 18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커브드 파트와 플랫 파트에 대해서 따로따로 부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델 자체는 평면이 안 맞습니다. 글로벌 좌표계의 기준과 전혀 맞질 않죠. 그래서 요소의 움직임을 방향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로컬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D에 보시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원D 시스템으로 가시고요. 노드는 아예 아이디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0999번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오리진 위에 있는 노드는 시스템이 위치할 부분이고요. 밑에 3개 선택한 노드는 시스템을 구성할 노드입니다. 그래서 오리진 위치도 마찬가지로 앞선 모두와 동일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X 방향은 교재 인들 하자면 아이디가 15989인데 여기 그냥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고요. XY 플레이는 위쪽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교 좌표계 기준으로 만들어주면 X축, Y축 그리고 이 안쪽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이 G축이 되겠죠. 그죠? 이제는 저 시스템 기준으로 노드의 움직임을 제어해 볼 겁니다. 이 커브드 파트 부분에 대해서. 자. 옵티미제이션에 프리쉐입으로 가고요. 컨스트레인트 타입을 벡터로 둡니다. 벡터. 그런 다음에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노드는 이렇게. 오늘은 커브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요. 방향은 글로벌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로컬 시스템으로 바꿔줍니다. 로컬 시스템은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로컬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G방향. 로컬 시스템의 G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Add를 하시면 추가가 돼요. 자,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리뷰를 해보시면 이렇게 벡터 타입으로 CID 1번, 시스템 아이디고요. 그래서 이 노드들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컴포넌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리셋을 하고 이번에는 컨스트레인트 타입을 플랜으로 둡니다. 플랜으로 둬서 여기에 플랫하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 여기 노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패스로 선택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플래너 타입으로 이제 그 그리드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부여를 할 건데 노마를 이번에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두고요. 근데 벡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N1, N2, N3로 가할 겁니다. 그래서 N1, N2, N3 이렇게 찍어주면 이 N1, N2, N3가 이루는 평면 내에서만 움직여지게 돼요. Add를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하면 앞서서 정의했던 픽스트에 대한 내용이 벡터에 대한 내용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를 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다 적용하신 다음에 반드시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리뷰를 해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다 완료가 되었고 자, 이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쓰고요. 면을 구동을 했습니다. 앞선 조건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단지 그리드에 대한 움직임만 제어를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트라시 7번까지 갔네요. 자, 결과를 따로 열진 않을 거고요. 앞에서 저희가 했던 결과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두 개로 나누고요. 윈도우를 두 개로 나누고 오른쪽에 이렇게 불러볼 텐데 저희는 프리쉐입 3D 언더바 OPT 그 다음에 const가 붙겠죠. 그래서 opt const underbar ds.h3d를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윈도우와 스타일을 맞추시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apply style, front page, all select 하게 되면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하이퍼뷰 교육 시간에 싱크로나이즈 하는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윈도우 싱크로나이즈. 이것을 저희가 싱크로나이즈해서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근데 지금 이 형상에서 이터레이션 5번일 때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침범을 하지 않죠. 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구조적 결과로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비교하시려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동일하게 윈도우를 두 개나 나눠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pushape underbar opt underbar const underbar s1.h3d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를 해서 동일한 스타일로 맞춰보면 보시다시피 형상이 약간 바뀌어지면서 값이 달라졌죠. 603 정도로. 형상에 대한 제약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결과값이 처음하고는 조금 다르죠. 처음보다는 약간 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처음과는 결과가 다른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시간이 4시 8분입니다. 그래서 4시 20분까지, 4시 25분까지 이 내용을 실습을 하시고요. 4시 25분에는 수료증을 나눠드리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5분까지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OptiStruct의 교육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프리사이즈를 제외한 5가지 정도의 기법을 다 보셨는데 그 방법들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